네, MBC배 전국 대학 3x3 참가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오승준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대회가 사실 많이 생소할 텐데 3x3라는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네, 제 선배 중에 이런 대회가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걸 얘기해줘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오승준 선수는 실제로도 이 농구 선수 출신이시죠? 네네. 네.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부상당해가지고 그만두고 그냥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취미로도 이 농구가 그렇게 좋았나 봐요. 제 자신 있고 오래 했던 게 농구라서 네. 또 실내에서 하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할 수 있어서 좋은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이제 몸이 풀리면 왠지 실력이 발휘될 것 같거든요. 네. 오늘 대회 목표요?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고요. 네. 또 팀원들께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응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카메라 보고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번에는 희재짱의 유대원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대회 좀 기대가 되는데 참가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이걸 MBC 매를 보다가 3대3도 있다 해서 이번이 대학생으로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서 부산에서 모아서 한번 나와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요? 네. 어떻게 팀 선수를 모으게 되셨어요? 원래는 제가 부산에 클린샷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으로 나가려다가 사정이 안 돼서 부산에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을 모아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연습을 좀 하고 선발을 많이 맞춰 오셨나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희는 대회 때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아, 오늘요? 예, 오늘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보니까 이 유대원 선수 대학교 2학년이고 특이하게 간호학과 출신이세요. 좀 운동과는 조합이 안 되는데 평소 운동 좋아하세요? 네, 운동 좋아하고 간호학도 좋아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농구를 좀 좋아한다면 농구의 매력이 뭘까요? 농구의 매력은 일단 다른 스포츠보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멀리 부산서 왔는데 이번 대회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상품도 많이 걸려있고요. 목표를 좀 들어볼까요? 저희는 최소 4강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4강 이상 올라가고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시죠. 부산에서 멀리까지 왔는데 진짜 4강 이상 꼭 가자.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대회 참가한 떡보의 하루 황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팀 이름도 특이하고 본인 이름도 외자고 인상이 남는데요. 팀 이름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팀 이름은 저희 팀원 중에 이름이 노준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별명이 떡보거든요. 네, 좀 약간 이미지가 어떻게 별명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네. 그래서 떡보의 하루라고 또 떡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보여가지고 바로 그렇게 뒷명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 황찬 선수 제가 오늘 경기 전에 잠깐 3점슛 쏘는 거 봤거든요. 3점슛 대회에서 1등 하셨어요. 네. 오늘 슛감 좀 좋으세요? 네.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요. 매일 했거든요. 오늘 잘 들어가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연습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 대회에 좀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목표 3등 안에 드는 거. 3등 안에요? 네. 그러면 좀 상품도 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네, 그 상품 노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3등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잘 으쌰으쌰 해야 될 것 같은데 팀원들에게 이 목표를 다지면서 한마디 해주시죠. 떡보의 하루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펼쳐지고 있는 영광 스포티움 실내 체육관입니다. 보조 경기장이죠? 네,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에는 김우석 해설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제 또 경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오전부터? 그렇죠. 11시부터 시작을 했고 오후에 타경전을 하고요. 내일 실내 체육관의 영광 스포티움 실내 체육관에서 타경전을 진행을 진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3x3 첫 번째 대회를 중계를 해드리게 됐는데 그렇죠. 3x3는 기존의 5대5 농구와는 약간 다른 점이 많이 있죠? 네, 그렇죠. 일단 3on3로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 FIBA에서 도쿄 올림픽에 공식적으로 채택이 됐는서 네.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FIBA 3x3 그 프랑스 월드컵에 저희 나라의 그 이승준 그리고 최고봉 예, 신윤아 남궁준수라는 선수가 출전을 해서 1승을 첫 출전이었지만 1승을 거둔 어떤 역사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전에서 뭐 12대 7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렇죠. 정말 최고봉 선수가 또 코트에서 울음을 또 터뜨리면서 아, 네, 그렇죠. 되게 그 명장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게 어떤 의미가 좀 있냐면 뭐 네. 이게 저희가 지금 두 번째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작년에도 한번 이제 저희 일반인 팀이 3x3 대표팀을 나간 적이 있어요. 네. 당시에 그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그 마이너스의 김도영과 전상용이라는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중국에 나갔을 때 대구 오리온에서 뛰었던 리벤슨이라는 선수와 매치를 했다고 네. 상당히 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그 프랑스 월드컵에서 예, 그 서울 SK와 서울 삼성에서 활약을 하던 예, 이승준 선수가 그렇죠. 에이스로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 SK 2부에서 활약을 했던 신윤아 그리고 울산 모비스에서 활약을 했던 최고봉 선수가 나가서 어쨌건 세계대회 첫 무대였지만 1승을 거두는 좀 쾌거를 달성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3on3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동유럽 국가 미국이 최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예, 양상이 지금 예, 세계대회 성적을 보면 세르비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카타르, 미국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3x3에 이 FIBA 3x3에 어떤 그 조금은 5대5 농구와 다른 특징을 예,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예, 어떤 개인기적인 부분과 그리고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 그리고 이 특히 이 FIBA 3x3 룰은 그 파울에 대한 콜이 좀 약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떤 그 백인이지만 예, 좀 피지컬이 좋은 팀들한테 좀 유리한 예,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조성원 감독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아, 그렇죠. 이제 실내 체육관에서는 또 이제 MBC의 대학 농구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죠. 그렇죠. 오늘 네. 광주대와 예, 수원대학교 경기를 준결승에서 가졌는데 예, 네. 수원대가 아쉽게도 좀 패한 예,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수원대 선수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굉장히 네. 반갑게 인사를 하길래 이긴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네. 수원대 선수들이 워낙에 늘 좀 이렇게 밝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패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밝은 모습을 갖고 예, 경기에 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굉장히 재밌는 이벤트 매치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네. 자, 뭐 지금 저쪽에서는 예, 지금 경기가 끝나가지고요. 이제 12시 1시부터는 아마도 이제 수원대와 예, 그 여기 나온 예, 팀들 그 가드 선수들을 모아서 이제 그렇죠. 이벤트 게임을 벌일 예,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좀 3on3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뭐 피지컬이 좋고 좀 투맨 게임에 능한 선수들이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죠. 예, 뭐 이게 이 경기가 예, 5대5 경기는 뭐 지금 뭐 가드 포드, 센터, 파워 포드 뭐 트럼프도 이렇게 좀 정확히 나눠져 있지만 이 3대3 경기는 특징적으로 어떤 195에서 2m 되는 선수들 네. 흔히 말하는 스트레치 4라는 선수들 그러니까 3점슛을 던질 줄 알지만 예, 어떤 신장을 가지고 리바운드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 팀들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예,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갔을 때 예, 좀 더 좋은 성적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한국 대표팀으로서는 뭐 신윤아, 최고봉, 남궁준수, 이승준 선수가 네. 또 스킬 트레이닝을 많이 연습을 하면서 또 네, 대회에 그렇죠. 참가를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선수들이 어쨌든 예, 그 일본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다르게 3x3 리그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지난 석 달 동안 계속 훈련을 열심히 해왔고요. 한국 선반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예, 세계대회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 6월부터 8월까지 8라운드 동안 거기 일본 리그를 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죠, 네. 이제 어떤 그 연봉 형식이 아닌 약간 파이트머니 형식으로 해서 예, 또 연봉을 지급을 받고 예,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일본 내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조성원 감독이 활짝 웃는 모습을 저희도 잠깐 봤는데 그렇죠. 정말 3on3 첫 번째 대회 네. 그만큼 축제인 만큼 선수들도 많이 즐겨줬으면 네,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이제 1시쯤 되면 또 이제 그 3on3 이제 그 이벤트 대회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네. 예, 아직 수원대 선수들이 예, 정리가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3on3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또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또 NBA 스타 선수들도 네. 한국의 뭐 3on3 대회를 위해서 방한을 하는 또 그런 장면들도 그렇죠. 뭐 매년 여름에 아디다스나 나이키에서 프로모션으로 네. 프로모션으로 지금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물론 이제 3x3는 아니지만 그렇죠. 3on3 네. 대회가 되게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1990년대 후반부터 나이키와 아디다스에서 한국의 어떤 마케팅 프로모션 개념으로 3on3 대회를 전국적으로 여름에 크게 대회를 진행했었고요. 잠깐 중단이 됐었지만 다시 이제 대회가 지금 부활되면서 아디다스는 계속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나이키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FIBA 나이키 같은
같은 경우에는 FIBA의 공식 예, 타이틀 스폰으로 활동을 하면서 FIBA에서 운영하는 3x3 대회에 상당히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NBA 스타들도 함께하는 3x3 대회 이제 이벤트 매치 수원대학교 네. 선수들과 네, 저 남대부 가드진들로 네. 구성된 네. 아, 또 굉장히 이색적인 대회죠. 그렇죠. 예, 네. 상당히 예, 뭐 지금 여대부 선수들이 예, 이런 또 어떤 이게 어쨌든 예, 그 대학생이지만 엘리트 선수지만 예, 이제 FIBA에 등록이 돼서 승점을 쌓으면 분명히 그 그렇죠. 네. 국가대표까지 이제 FIBA 3x3 국가대표까지 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선수들도 뭐 비록 경기는 5대5 경기 지고 왔지만 또 상대성 경기에 나와서 또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예, 네. 재밌게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수원 여대와 또 네. 가드 3인방의 그렇죠. 아, 재밌는 네. 이벤트 매치 저희 잠시 후에 또 그렇죠. 살펴드리기로 하고요. 네. 아, 또 3x3는 특이하게 또 공격 성공권을 네. 코인 던지기로 그렇죠. 결정을 하죠. 네네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제 이게 5대5 대회나 3x3와 달리 약간 이벤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외국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 거 봐도 오늘은 이제 너무나 폭염 때문에 지금 실내에서 진행을 하셨지만 보통은 외부에서 모두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외부의 데코레이션도 되게 어떤 스포츠 행사가 아닌 문화 행사의 하나로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많은 네. 이벤트적인 요소들을 끼워 넣어서 상당히 재밌는 컨셉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래도 굉장히 신나고 그렇죠. 힙합이라고도 불리는 게 3x3 대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뭐 예. 즐거운 노래와 함께 또 흥겨운 네. 농구를 즐길 수 있는 네.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뭐 양 팀이 또 성공권을 나눠 가진 것 같고요. 뭐 남자 선수들도 양보할 네. 수 없겠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남성과 여성의 대결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 수원대 선수들은 항상 게임을 해오던 선수들이고요. 그렇죠. 물론 네. 동호인들도 열심히 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좀 조금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저기 뭐 이상국 배 대표 같은 선수 장영현 선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아, 이번 대회 가드 3인방과 수원대학교 아 수원 여대 아 수원대학교의 여자부 농구부 선수들 간의 매치업이 네. 성사가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성대결다. 예. 확실히 수원대가 그렇죠. 성공권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수원대 선수들은 좀 네. 엘리트 선수들 치고 상당히 항상 표정과 느낌이 발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우리의 10미터 슈터 임유리 선수가 상당히 지금 공격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또 심판진도 심판들도 예, 웃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네. 경기가 네. 아, 진행이 일단 예, 일단 뭐 첫 번째는 부상을 당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네. 재밌게 즐겁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장 선수가 첫 번째는 벤치에 앉아 있네요. 그렇죠. 네, 주장 선수가 예, 벤치에 앉아서 이제 제가 감독 역할을 하는 뭐 또 이대는 아시다시피 감독의 역할을 하는 게 따로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네. 알아서 예, 능동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어쩌면 지금 수원대 선수들은 감독이 없이 농구라는 첫 번째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상당히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유리가 석점 라인 바깥에서 네. 공을 던져봤었고요. 네. 아, 3x3는 3x3는 이제 네. 석점 슛이 없고 네. 석점 라인 바깥에서 던지게 되면 9점으로 네. 인정이 되죠. 네. 그렇죠. 예. 자, 초반에 서로 좀 탐색전을 하고 있죠. 반대편으로 노룩 패스 이어졌고요. 네. 안쪽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네. 워낙에 이제 좀 이제 그 능력이 돌파의 능력이 있는 네. 예. 아, 재밌게 놀고 있죠. 지금. 샤클락이 이제 그렇죠? 뭐 12초기 때문에 빠르게 네. 빠르게 또 공격이 전개가 되고. 뭐 앞선 게임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좀 놀아가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네. 뭐 또 수원대 선수들의 또 응원 소리가 네.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외곽 쪽에서 두 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네. 남자 선수들이 웃고 있는데 지금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무슨 일이 아니죠 지금. 네. 빈 맞고 나왔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장희용입니다. 박스로 철저히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미리 자신의 장기 저 막아야 되는데요. 먼 거리에서 두 점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좀 막아야 되거든요. 저 선수가 일반 경기 때도 뭐 10m에서 슛을 넣을 정도로 상당히 그렇죠? 네. 능력이 있거든요. 골밑 파고들면서 네. 아, 들어가지 않았고요. 제가 보기엔 저렇게 놀아서는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자 가드 3인방이 네. 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네. 못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연애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농구를 통한 연애를 하기 위한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네. 이제 뭐 대학생들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 또래도 비슷하죠. 그렇죠. 네. 친구도 될 수 있는 나이죠. 네. 사실은 이렇게 뭐 남녀 함께 네. 섞여서 또 네. 경기를 하는 것이 그렇죠. 굉장히 또 네. 재미있기 때문에 네. 네. 양팀 선수들 그렇죠. 예, 돌파에 좀 능력 있는 선수거든요. 골밑에서 3대0까지 점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계속 이제 네. 선대 선수들은 이제 뭐 국가대표까지 가고 싶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임유의 두 점. 와. 조 선수의 장거리 슛이 오늘은 좀 안 들어가고 있죠? 예, 늘 능력 있게 들어간 선수거든요. 플러터 오, 들어가지 네.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가드 3인방 골 네. 밑에서 무패 네. 성공시킵니다. 드디어 지금 사태 파악을 한 것 같죠? 이제서야 이제. 3무 네. 진지해졌습니다. 네. 골 밑에서 주고받으면서. 아 이번엔 지금 이제 수원대가 예 지금 뭐냐 수원여대가 그 룰을 잘 숙지를 못하니 그런 상황이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리바운드를 잡게 되면 네. 이제 바깥쪽 라인 쪽으로 한번 돌아나야겠네요. 네. 일부러 붙으셨죠? 네. 오 이제 좀 드디어 예. 수원대도 이제 좀 예, 메인 선수들이 좀 뛰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서서히 선수들의 얼굴에서 네. 미소가 사라지고 있고요. 그렇죠. 뒤쪽으로 네. 가로채기 성공하고 네. 있습니다. 가드 3인방. 아 일단 뭐 방금 게임을 치렀기 때문에 네. 다치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뭐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뭐 경험삼아 하는 거지 뭐 목숨 걸고 하거나 이런 만한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좀 잘하고 있습니다. 체크 네. 받아줬고요. 임유리 그렇죠.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를 굉장히 매너 있게 잡아주지 않는 네. 모습이었고요. 이 가드 3방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약간 네. 뭐 아슬아슬하게 뭐 네.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데 네. 노력 패스 골 밑에서 2점 성공시입니다. 그렇죠. 뭐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예, 팽팽합니다. 예, 나름. 예. 그렇습니다. 예. 장영이 외곽쪽 빼줬고요. 예, 뭐 장영이라는 선수가 뭐 매경기 트리플 더블 할 만큼 상당히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이 선수가 또 이제 지금 예, 거리에서 그렇죠. 슛을 던져봤습니다. 예, 보이지도 않는 곳에 슛을 던졌죠? 네. 저기 하나만 들어간다면 좀 당황할 법한데 아직 예, 저 슛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제 기억에 10개 던지지만 3개씩은 들어왔거든요. 장유영이 네. 이번에 외곽슛 던져봤었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격전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예, 좀 이제 아주 뭐 결정력이 좀 아쉽긴 한데요. 네. 어쨌든 긴장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벤트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예, 좀 재밌게 이 3x3가 예, 즐기는 게 우선인 것만큼 예, 좀 즐기는 경기를 계속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부담감 없이 이렇게 그렇죠. 뭐 즐길 예, 수 있는 그렇죠. 스포츠로서 예. 또 농구를 접하는 것이 지금, 선수들 오랜만이 예,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스틸을 당했는데요. 저만큼 저 선수들이 기술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예,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이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가드 3인방 외곽 두 점 예. 깨끗합니다. 저 선수들도 뭐 슈팅 능력은 예, 뭐 선수들 못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일반인들 아마추어들의 대회지만 네. 선수들이 이제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네. 굉장히 진지하고 또 그렇죠. 훈련을 네. 많이 했다 네. 이런 부모님들이 농구를 상당히 많이 즐겨서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네. 예, 좀 이제 예, 어떤 경기력에 분명히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 파고듭니다. 네, 원래 박범희 선수의 드리블이 좋거든요. 박범희의 네. 페넌트레이션 그렇죠. 2점 성공시켰습니다. 저걸 안 막으면 분명히 집니다. 그렇죠? 네. 아직 장영은 시동도 걸지 않고 네, 있거든요. 장영은 지금 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정말 놀고 있거든요. 지금 슬슬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장영의 외곽에서 2점 터집니다. 자, 내가 장영이다. 예, 드디어 하나 터졌습니다. 장영 선수는 지금 국가대표에 포함이 돼서 대학생 국가대표에 포함이 돼서 지난 2-300배도 다녀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대만에서 펼쳐지는 그 유니버시아드도 나가거든요. 예, 그만큼 대학교 무대에서는 상당히 예, 좀 실력이 있는 가드로 인정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가드 3인방이 그렇죠. 저 슛을 막아야 됩니다. 저 슛을 계속 주면 분명히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또 자존심 대결 가나요? 네. 3점에 3점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장영이 탑쪽으로 박범희를 그렇죠. 봤고요. 이제 박범희 돌파를 한번 해주겠죠. 아, 그렇죠. 제껴냈습니다. 박범희. 그렇죠. 페인트를 예. 외곽 빼줬고요. 임유리의 2점 들어갑니다. 저 0점 잡혔거든요. 임유리가 0점이 잡히면 예, 슛거리가 없는 선수인데 지금 양 팀 선수들이 굉장히 치열한 외곽슛 그렇죠.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지금 예. 장영도 질 수 없다. 나도 속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박범희 선수가 리바운드를 네. 수원대도 최현선이라는 슈터 하나 있는데 네. 그런 선수가 좀 나오면 좀 더 재밌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예. 그렇죠. 골 밑에서 돌파하는 과정 이번에 그렇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10분인 네. 경기지만 네. 이렇게 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네, 또 그렇죠. 준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경기가 네, 3x3죠. 그렇죠. 네, 네. 한두 경기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저 표정 해석하기 해석하기 애매한 표정을 하고 있죠. 아 이렇게까지 네. 될 경기인가 그렇죠. 이런 표정에 네, 웃는 것도 아니고 안 웃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경기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사실 가드 3인방은 뭐 이게 더 본전 그렇죠. 지민 창피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예. 아무리 대학생 선수라고 하지만 네. 예, 농구는 높이가 지배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남자 선수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네. 피지컬적으로 많이 그렇죠. 앞서기 때문에 네.
또 그렇죠. 남자 선수들의 그만큼 또 부담도 있을 수 네. 있고요. 자 이제 시간이 3분 안쪽, 4분 안쪽으로 흘러가니까 네. 상당히 서로의 어떤 예, 전체적인 느낌이 좀 흘러나오죠. 네 리바운드도 아, 막 이제 뺐고요 리바운드, 이제 네, 봐주지 않습니다. 네, 앞선 상황까지 좀 이렇게 봐줬거든요. 네, 네 이제 봐주지 않습니다. 높이를 이용해서 장영의 네, 블락 그렇죠. 성공이었고요. 네. 어, 장영 선수가 좀 센스가 있죠 확실히. 아 가드 3인방도 네. 블락으로서 그렇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안쪽 네. 파고듭니다. 오바이드 패스 골밑 두 점. 네. 한 점이죠. 오, 네. 그렇죠. 한 점으로. 네. 장영 외곽에서 두 점 들어가지 네. 않습니다. 오, 남정 선수 봐주지 않습니다. 이제 어, 진지해졌습니다. 네. 13대 13. 아, 백차죠. 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장영 네. 외곽 쪽으로 박보미 네. 스텝 오버 파고듭니다. 두 명 사이 어.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수비도 아까처럼 안 하죠? 네. 세게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어, 굉장히 진지하게 게임에 네. 임하고 있는 가드 3인방. 그렇죠. 이제 남은 시간은 2분 53초입니다. 네. 이민희 선수가 한 게 또 터뜨려 줘야 될 텐데 아 저 공을 네. 치사하게 또 가로채기를 그렇죠. 성공시키고 있는 가드 3인방. 치사하던 표현이 상당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치사하던 표현이 이제. 조금 뭐 네, 네. 그렇죠. 네. 장영이 오른쪽으로 자. 박보미 아 샤클락에 걸리고 말았었던 아, 그렇죠. 네. 박보미 선수였고요. 지금 이제 룰이 아직 뭐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분명히 예. 사실 뭐 수원대 선수들은 룰도 그렇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아직 네. 뭐 룰 숙지를 예, 갑작 조금 갑작스럽게 좀 진행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예. 저 슛은 막아야 된다고 어, 이번에 또 네. 아 다시 한번 스틸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 박범희 선수도 뭐 아, 경기장에서 아, 저렇게 미안하다고 리바드를 네. 네. 표현해야 하는 부분이었고요. 아 어, 예의 바르죠. 아, 네. 네. 바로 손을 들고. 네. 굉장히 재밌는 경기지만 그렇죠. 예의만큼은 잊지 않고 네, 있는 맞습니다. 양팀 선수들이고요. 네. 외곽 쪽으로 박수를 쳐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뭐 적절한 방이었습니다. 네. 어 장영 선수 남자 선수라니까 미소를 미소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선수들이 이렇게 행복한 농구 아, 경기. 네. 정말 지금 즐기면서 하고 있는 예, 재밌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고들면서 아, 어, 치사하게 더블 클러치 됐죠. 그렇죠. 네, 높이를 어, 이용하는 예, 이기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예,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외곽에서 아 이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좀 결과가 좀 예, 더 재밌어지. 뭐 어쨌든 지금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스틸 성공하고 있는 박보미 네. 역시 최고의 가드답게 네. 네. 이번엔 창피하게 스틸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네. 공중에 날렸고요. 아, 또 치사하게 체력 안배를 위해서 네. 교체까지 아, 하고 있는. 아, 이거 정말 선수가. 치사하죠. 이렇게 네. 하면 안 되죠, 지금. 네. 아, 다시 주장을 아, 불러내고 네, 그렇죠. 있는 수원대학교입니다. 네. 어, 어쨌든 이 여자 선수랑 게임을 하다 보면 이게 네. 처음 하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세게 하기도 그렇고, 세게 안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남자 선수들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 정신 났죠, 지금? 그렇죠. 네. 55초 남았습니다. 이거 한 꼬먹음 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난감합니다, 진짜. 네. 네, 재밌는 경기 그렇죠. 지금 51초가 네. 남아있는 양팀의 경기 네. 치사하게 또 프레스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먼 거리 그렇죠. 외곽 슛 네.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 임유리 이렇게 되면 16대 15거든요 어, 지금은 17대 14인데 어, 네. 자막이 조금 네. 잘못 나오고 잘못됐죠. 있죠 네. 17대 14죠 네. 외곽에서 라인을 네. 밟았었고요 그렇죠. 장영 이제 30초만 네. 버티면 아, 수원대학교 네. 수원대가 17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골밑에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시간 끌어도 됩니다. 3초, 2초 탑에서 두 점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네. 계속 경기가 예. 들어가지 않죠. 네. 시간만 보내면 되죠 이제. 그렇습니다. 네. 샤클락이 12초이기 때문에 네. 시간만 보내면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장유영. 네 결국엔 잤습니다. 외곽쪽으로 왼쪽 선택했습니다. 네. 임유리 아깝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수원대학교와 가드 3인방. 예, 이게 갑작스럽게 마련한 이벤트였는데. 네. 야, 아 정말 수원대학교가 네. 17대 15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아 참, 네 재밌는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런 네. 결과는 뭐 네. 가드 3인방 있죠. 가드 3인방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 수원대 선수들은 제가 사실 선물로 주겠다고 꼬셨거든요. 아 이번 대회 굉장히 선물이 많이 준비가 아, 되어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좀 했는데 밝은 얼굴하고 갑자기 뚱해졌는데 아 멍한 표정이죠 네. 지금 아, 태풍 팀인데 네. 이게 뭐냐 그렇죠 어? 어떻게 창피하게 질 수가 있냐 아 이거 손 흔들어 주고요 결승골의 주인공 네, 손 흔들어 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정말 예, 장유영 임유영 재밌는 결과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수 우리 수원대학교 학생들의 경기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한 경기가 마무리됐고요 네. 예 저희는 예 다음 경기로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 경기 볼케이노웨이와 광주 흑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광 만들어 오시죠? 네, 그 눈에 이렇게 들어간 선수거든요. 오, 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아, 미소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아 참, 네 재밌는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런 네. 결과는 뭐 가드삼인방도 네. 가드삼인방 예상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손, 뭐냐? 그렇죠. 어? 어떻게 창피하게 질 수가 있냐? 아, 이거 손 흔들어주고요. 네, 여기는 KB 국민은행과 함께하는 MBC배 전국 대학생 FIBA 3x3 농구 영광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영광 스포티움 보조체육관입니다. 아, 앞선 이벤트 매치였죠. 수원대학교와 가드삼인방의 경기, 수원대학교가 17-15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굉장히 의외의 결과였었는데 수원대학교 선수들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옆쪽에 있었던 뭐 MBC배 4강 경기에서 광주대에게 아쉽게 패배를 했었던 수원대학교인데요. 이곳 보조체육관에서 또 승리를 이번 경기는 볼케이노 A와 광주 흑의